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별내동에서 오롯이 서재를 운영하고 프리랜서 장례 지도사로도 활동하며 또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113기 이춘수 목사입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학부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신학은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좀 재단하는 신학이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삶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 30대 후반까지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죽음에 관련된 사건을 겪게 돼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집사로서 가르치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해외 비전 트립 갔다가 거기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아이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던 날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됐어요. 근데 가까운 제자와 저의 죽음을 이렇게 좀 피부로 느끼면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죠. 죽음의 한복판에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신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다시 가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신학을 우리 장신대에서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도 알게 되고 목회와 선교가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활동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능성을 보게 됐죠. 그게 가능성으로서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으로서의 신학을 우리 장신대에서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목회자의 삶이 두렵기만 했었는데 부족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신학 안에서 보게 됐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도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목회자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에서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신대원 갈 때부터 그 입시 원서를 낼 때 장래 목회 계획서란 걸 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낼 때 그 목회 계획서의 타이틀이 저는 죽음의 목회였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죽음의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죽음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죽음과 일하는 목회, 선교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 세 개 접점에 교집합에 장례 지도사가 있었던 거예요.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할 수 있고 죽음을 항상 가까이에서 다루고 이 또한 선교적 역할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장례 지도사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한테 동기한테 이제 그러면 내가 좀 아버님을 뵐 수 있을까라고 요청을 드렸고 아버님이 그 집사님이신데 흔쾌히 또 이해를 해주셔서 뵙고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네. 그 집사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저는 이 일을 그 장례지도사 일을 선교적 차원에서 하고 싶다는 말씀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자격증 과정도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격증을 따고 뭐 이론적 공부를 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게 이 일이 나한테 맞는가, 이게 과연 내가 생각했던 소명하고 어느 정도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실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실제 현장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셔서 저한테 이제 자격증도 없는데 먼저 참관의 기회를 저한테 제공해주셨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해보니까 생각보다 두렵지 않겠더라고요. 생각보다 편안했고 오히려 이거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경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한 두세 번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격증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자격증 과정도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자격증도 따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이렇게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도문 같은 거 잠깐 올리고 나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서재문을 열고 책방문을 열고 운영을 하는데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쭉 하다가 장례지도사 관련된 일은 불시에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하루 전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내일 2시에 서울 어디 병원에 몇 호실인데 입관이 가능한가요? 염습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오면 제가 스케줄 보고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정해진 시간에 2시간 먼저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염습 준비, 입관 준비를 하고 마치는 거죠. 하고 나서 다시 책방으로 돌아와서 책방 운영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관이 그래요. 텐트 메이커 설립 멤버로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아쉽고 미안한 것들도 많아요. 특히 어떤 지점이 그러냐면 텐트메이커 일하는 목회 준비 동아리였거든요. 부제가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처음 설립 청회할 때 모였어요. 제 기억에 한 40명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뭘 반영한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목회 환경의 변화, 목회 구조의 변화, 그래서 대한목회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그 관심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숫자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과 미안함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명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일하는 목회는 분명 구조적 목회에 대한 목회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대안적 목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내 개별적 목회자 후배성으로서 그걸 대안으로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태도가 신학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신학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신대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저도 스스로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함이 그 말의 함의를 이해하지만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나는 신학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다른 거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들을 교회 바깥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일하는 목회는 목회의 구조적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소명의 대안이 돼서는 안 되고 일하는 목회를 소명으로 여긴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신학이 학문 안에만 갇힐 게 아니라 삶의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의 현장을 만나는 신학의 힘을 믿고 그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일하는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힘을 재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길 혹은 하나님 비추고 계시지만 그 빛을 따라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길 혹은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워낙 관심이 많고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이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관문, 그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삶과 죽음은 사실 항상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저 멀리 미래 시점의 어떤 통제 불가능한 시점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죽음을 계속 상기하고 되살려 끄집어내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다가올 죽음조차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게 저는 신앙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과 함께. 여기서 더불어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일하는 목회자로서는 일과 목회를 더불어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과 목회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중직이란 말은 안 쓰고 대체용어로 일하는 목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과 목회도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 삶의 여정에서 다 이렇게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따라가고
때로 괴로울 수도 있고 그 괴로움 가운데 소망도 있고 그러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서 있고 또 걸어가고 따라가고 있는 길은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